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모바일랩 채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도움이 되는 정보, 특히 무료 정보들을 미친 듯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곤 하는데 가끔 해외에서만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게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왜 때문에 그러는진 몰라도 해외에서는 다 풀리는 게임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에픽게임즈는 특히 해외 계정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무료 게임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에픽게임즈의 해외 계정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VPN이 필요하기 때문에 VPN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영상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고, 아직 VPN이 없다면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VPN 매달 30기가씩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참고하셔서 VPN을 만드신 후 이 영상을 시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에픽게임즈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그리고 검색란에 에픽게임즈 치시면 돼요. 에픽게임즈 그러면 여기 나오죠. 에픽게임즈.com 누르시고요.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에픽게임즈로 로그인부터 쭉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에픽게임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계정을 하나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에픽게임즈 계정이 없나요? 가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수당 선택은 이메일로 가입 첫 번째 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누르시고요. 그리고 라이선스 계약도 하나씩 눌러가면서 스크롤 쭉 내리면 동의합니다로 바뀌거든요. 바뀌었죠?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4개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뭐 이미 다 읽어봤기 때문에 그냥 다 내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그리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미국이나 호주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냥 요 국가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 뭐 미국이라거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아니면 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식으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저는 지금 호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뀌지만 여러분들은 바뀌지 않으실 겁니다. 요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VPN을 킵니다. 자, 저는 윈드스크라이브를 킬 거고요. 이렇게 나오죠. 요때 베스트 로케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키지 마시고 직접 국가를 지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 하단에 로케이션 되어 있는 부분에 누르시고, 아무래도 미국으로 설정하시는 게 여러모로 무료 게임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중에서 베스트 로케이션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미국 중에서도 나는 중부 이스트가 동부인가? 동부, 서부 이렇게 따로 직접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냥 미국 땅에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미국 중에서 베스트 로케이션 누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미국 중에서 가장 빠른 대로 연결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IP가 107점 몇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뀔 겁니다. 오, 바뀐다. 104점 몇으로 바뀌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저는 미국에 있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한국 말고 미국으로 바로 설정이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원래는 이 에픽게임즈를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VPN을 키시는 게 가장 좋긴 할 거예요. 다시 연도를 또 쳐야 되네. 이거는 제가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계속 누르시고요. 그리고 라이선스 또 눌러야 되네. 그냥 VPN을 일찌감치 키는 게 낫겠네요.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그리고 국가 기본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는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웹브라우저에 자체적으로 붙어있는 VPN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토르 웹브라우저인데, 웹브라우저에 바로 붙어있는 VPN이라거나 아니면은 일부 VPN들은 제가 미국으로 설정을 한다고 해도 다른 국가 갔다가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VPN을 미국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미국으로 바꿀 수 없다면 그러면 다른 VPN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성명은 코인만랩으로 하고 표시명도 코인만랩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사실 임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중간중간 뭐 비밀번호 잃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이 에픽게임즈는 해외 계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실제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를 넣으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필수는 아닙니다. 임시 이메일 계정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여러분이 사용할 비밀번호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누르시고요. 너무 쉽죠? 한 단계가 더 남았대요. 주전자가 포함된 이미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겠죠? 어우, 난 뭐 이렇게 많이 선택하지? 다음 누르고,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나오시죠. 요때 여러분이 방금 전에 입력하셨던 이메일을 가시면 메일 하나가 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메일 인증 누르시고요. 다 끝났어요. 너무 쉽죠? 사실 뭐 에픽게임즈를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완벽히 똑같고, 다만 가입하기 직전에 VPN으로 미국으로 위치를 바꿔주면 된다. 요게 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시는 에픽게임즈 계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만든 해외 미국으로 만든 계정 두 개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에픽게임즈 원래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다가, 제가 가끔씩 이번 주 무료 정보는 뭐뭐뭐입니다. 하지만 뭐 이번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심의 중이라서 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살포시 지금 만들었던 이 미국 계정을 로그인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쭉쭉쭉 쌓아 나갔다가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회원가입은 하는 건 알겠어. 그 다음부터 그러면 에픽게임즈를 이용할 때 무조건 VPN 켜야 돼? 아닙니다. 회원 가입할 때만 하시면 되고요. VPN 안 켜도 됩니다. 너무 좋죠? VPN 안 켜도 되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없는 게임도 이렇게 오늘 만들었던 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VPN 안 켜고 담을 수 있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그때만, 담을 때만 VPN을 켜시면 되고요. 실제로 게임할 때에는 VPN을 켜실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만렙 여러분, 안녕!